관성을 줄이려면 속도의 변화를 아주 적게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부드럽게 출발하거나 멈출 때도 갑자기 멈추지 않고 천천히 멈추는 그런 방법이죠. 지도라, 박사님 말씀 잘 들었지? 한번 해보자. 오이, 천천히 멈추니까 지도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네요. 우리 지도리 잘하는데? 지도리는 해결됐고, 그럼 휴머노이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머노이드에서도요, 이 관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사용되는데요. 그 센서를 자이로 센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이로 센서는 입력된 로봇의 중심 자세에서 몸체가 앞이나 뒤로 기울어지면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로봇의 두뇌인 컨트롤러로 전달,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멋진 덤블링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 관성이 어떤 건지 이제는 확실히 알겠죠? 로봇이 관성의 영향으로 넘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관성의 영향을 극복하는 로봇도 만들어야겠죠? 박테디의 로봇을 알려주마.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세방. 로봇터와 휴머노이드 일곱 비밀 컵을 올려라. 경기장에 놓여진 컵 속에는 빨간 공 다섯 개, 파란 공 다섯 개, 하얀 공 다섯 개, 그리고 검은색 지뢰공 하나만 들어 있다. 3분의 제한 시간 동안 휴머노이드는 자신의 공 색깔을 확인하여 경기장 중앙에 위치한 홀에 넣어야 한다. 이때 로봇 간의 가벼운 몸싸움은 허용된다. 단, 검은색 지뢰공은 반드시 마지막에 처리해야 한다. 이번 미션은 휴머노이드의 순발력과 이세 조종 능력을 종합 테스트한다. 휴머노이드 지 1라운드 1점 블루스톤 대 깡돌이. 저희 블루스타 로봇은 서브모터 22개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발바닥을 넓고 무겁게 만들어 무게중심을 낮춘 다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휴머노이드 스타! 블루스타! 화이팅! 공을 집을 때나 컵을 칠 때 발로 찰 수 있게끔 보행 모션을 개다리춤 형식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미션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이기겠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깡돌이가 왔다! 1라운드 1조 경기 시작합니다. 미션 스타트. 네, 이름 그대로요. 파란색 왼쪽에 있는 로봇이 블루스타예요. 블루스타가 파란색 공을 넣고요. 지금 보이는 노란색 로봇이 깡돌이죠. 깡돌이가 빨간색 공을 넣습니다. 여수공고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이 출전을 했어요. 여수공고 요즘 활약이 좋아요. 그렇죠. 배틀 로봇과 휴머노이드, 종횡무진 오늘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더욱 많이 출전하셔서요. 더욱더 영타워의 자존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스타가 첫 번째 공을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블루스타 움직임이 참 재밌네요. 트위스트 같기도 하고요.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블루스타입니다. 이듬을 탈 줄 알아요, 블루스타가. 네. 자, 깡돌이도 역시 한 득점을 따라가면서 1대1 동점이 됐죠. 빨간 공, 오, 바로 또 나왔네요. 자, 깡돌이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자, 보행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자, 지금은 던지는 힘이 너무 강했나요? 홀을 넘어서서 공을 지나쳤고요. 네, 블루스타에게 공을 접은. 자, 격투! 자, 깡돌이는 지금 옆에 빨간색 공이 있고 블루스타는 파란색 공을 쥔 채 자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자, 또 잘못 굴렸죠 공을. 깡돌이 방향 조절이 살짝 미숙한 감이 좀 있네요. 방향 잘 조절하셔야죠. 자, 깡돌이가 다시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여수공고의 깡돌이. 블루스타 다시 파란 공 잡았습니다. 자, 놓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역시 넘어오십니다.
하잖아요. 컵 안에 공이 보이나요? 아, 그러게요. 정말 오늘 투시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빨간 공을 꺼내고 있는 깡돌입니다. 네, 세 번째 공 성공했고요. 바로 또 네 번째 빨간 공이 앞에 보였죠? 자, 지금 또 다시 공격을 하는 거. 네. 아이고, 블루스타 힘이 없어, 힘이. 자, 오늘 깡돌이를 맞아서 굉장히 순한 시도를 겪고 있는 블루스타입니다. 자, 경기 시간 이제 마지막 5초. 4, 3, 2, 1. 경기 끝납니다. 블루스타 대 깡돌이 2대 3. 휴머노이드지 일명드 2종. MI 대 오토마타. 저의 MI는 23개의 서버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그리퍼를 확정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MI 파이팅! 오토마타는 18개의 서브 모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공을 잡아 던지는 기술이 있어 먼 거리에서도 유리합니다. 휴머노이드의 땀치기 오토마타 파이팅! 경기 시작합니다. 미션 스타트. 네, 왼쪽에 있는 MI가요 파란색 공을 넣고요. 오른쪽에는 오토마타가 빨간색 공을 넣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흰색 네. 로봇이 MI고요. 네. 그리고 체크무늬 의상을 입고 있는 로봇이 오토마타가 되겠습니다. 자, 오토마타가 지금 빨간색 공을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자, 지금 MI가 굉장히 컵을 열어보는 동작이 거칠어요. 네. 네, MI 근데 파란색 공 이미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네. 공 찾으러 가는 건 뭔가요? 공을 집어야 전에 집었습니다. 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고 싶은 MI의 계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런 욕심에... 어머! 어머, 쫑쫑거리면 굉장히 귀여워요. MI도 저희 로우파워 3기 출신으로서 아, 최근 들어서 미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름이 MI, 미션 임파서블의 약자죠. 그렇죠. 모든 미션을 완수하게 되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해볼게요. 예전에 눈싸움 풍선 대작전에서도 역시 주우승을 한번 차지한 바가 있는 MI입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MI가 공을 하나 넣어서 앞서고 있죠. 자, 오토마타가 지금 그립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공을 집어내는 데 성공을 하는 오토마타입니다. 오토마타 오늘 각오는 대단했었어요. 정면에 있는 거는 축구처럼 발로 차겠다, 뭐 왼쪽에 있는 건 학기처럼 넣겠다 했는데 뭔가 아직 하나도 못 넣네요. 아, 지금 뭐 계획만 상당히 원대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에 반해서 MI 3학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것 같은 훌륭한 조종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MI는 오토마타의 빨간색 공을 또 멀리 보내고 그 사이 경기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MI 대 오토마타 2대 0. 앞으로는 아이들하고 더 많이 참여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왕초보에서 휴머노이드 프로페셔널로 로봇파워 3기 MI의 맹활약. 대한민국 로봇 콩나무 박건우 어린이는 최강전의 마지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까? 불가능은 없다. MI! 이번 경기에는 의심 불리지 않고 앞에 있는 컵부터 하나씩 하나씩 놓을 거예요. MI 파이팅! 무게 2.2kg, 심장 350ml, 두께
안정적인 보행. 모터가 추가된 허리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신속한 미션 수행이 가능하다. MR! 열정과 태계 휴머노이드, 여수동국 깡돌이! 지난 제180회, 아쉽게도 로버바코에게 우승을 넘겨주고 말았는데, 휴머노이드 양파와 깡돌이! 이양 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승을 향해 가는 거야! 신념의 휴머노이드, 깡돌이! 이번 경기에도요, 딱 상대편이 방해를 하면 공격을 하면서 공을 많이 넣겠습니다. 강돌이요! 활약은 내렸습니다! 무게 2.08kg, 신장 330mm, 특기 측면 보행. 휴머노이드의 그립 조절이 가능해 더욱 안정적으로 공을 잡을 수 있다. 강돌이!